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가, 또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왜 밤낮으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본문 10절을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였어요. 이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아주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였지만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였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참다 못하여서 자기들만 아덴에 머물기로 하고 믿음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함으로써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이 무엇인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 일행에게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항상 바울 일행을 생각하여서 바울 일행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그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첫째 위로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일행은 이제 사는 보람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살만 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살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내용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렇게 바울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한 바울 일행이 살만 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래요.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들 얼굴 보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일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교회일지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너 온전하다, 너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지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존재들인 거예요. 성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 역시도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간대요. 쫓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전파한 후에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요. 우리들도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들은 성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믿음.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야 되잖아요. 육체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때부터는 성화해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자라지 못하면 불구자야, 불구자. 그러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불구자. 영적으로 눈봉사요.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영적으로 앉은뱅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면 자라나야 돼.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야. 그 전에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것.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이때부터는 성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롭게 태어난 자는 이때부터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서신의 4장, 5장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저버렸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들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하하,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얼굴 보기를,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열심으로 간구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은 첫째, 본문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사도 바울의 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는 그 길을 직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사단이 길을 막아서 거기를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도 누가 물리쳐 주셔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셔야 그곳에 갈 수 있으니까 직행하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림 호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신대요. 제가 이 음성을 들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집사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넓은 바다에 배 한 척이, 큰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성림호래. 근데 갑판에서 김관길 전도사님이 담임이었을 때예요. 아, 근데 이분이 내 생각에는 이 키를 잡아야 될 텐데 내 옆에 있는 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규라 복음가수 부부가 우리 교회에 피난 온 적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강순거 전도사가 키를 잡고 있나?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강승구 전도사가 키를 잡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내가 직접 운전하니라. 이래봬도 성림호를 응? 이 키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 가지 재앙을 퍼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육지처럼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이들이 원망 불평을 했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 대적을 했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귀로 들린 대로 역사하신대. 그래서 죽여버렸어 광야에서. 거기다가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게 하시지 출애굽 했을 때에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60만 3,550명이요 이 두 사람은 사람 살려주시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린대. 거기다가 그 부모들 역시도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의 자녀들을 그 자손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옛날 말씀인데 구약은 말이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어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한두 명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 회개하기만 하면 사는데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말씀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이 일을 우리가 거울 삼자, 거울 삼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가늠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아, 이렇게 바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시대시대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이 사실을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말씀을 가슴판에 팍팍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6절에 보면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는 구원받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직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일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각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종시에 그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너희를 사랑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과 같이 여러분 누가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사랑하래요. 여러분 서로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말해요. 서로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아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결혼하고서도 그냥 1년에 한두 번은 대판 싸웠어요. 대판. 아, 그런데 80년대에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데, 아, 내가 그냥 이혼합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를 막 때려서 막 잡을 것만 같아서 죽일 것만 같아가지고 이혼합시다 하려고 꼭 참고. 또 참고. 86년도 내가 8월 10일부터 은혜 받았잖아요. 아, 그런데요, 갈수록요, 참, 내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허다한 죄를 어떻게 덮어?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응? 피차간에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부교역자들도 그냥 참 하나님 앞에서 발음 못 쓸 때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임하니까 그냥 그냥 하는 막 그냥 보낼 듯이 막 그냥 야단을 쳐버리는데 그냥 간다 하면 보내버려. 간다 하면 그냥 당장 가 보따리 싸 해버려요. 아, 그런데 그때뿐이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보면은 평안이 넘쳐. 아, 그러는 거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은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냥 대판을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할 말은 해요. 어떤 딱 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러쿵저러쿵, 어머니는 이러쿵저러쿵, 자식에게 훈계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이, 내가 이러는 거야. 그냥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정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이제 야단 맞았구나. 이제 정색을 하면서, 너는 참 온유한 자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버린 거야. 내가 무슨 온유한 자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아니다. 너는 모든 일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다. 너는 온유한 자다. 너는 지금까지 대꽃쟁이처럼 살아왔다.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온유한 자래요. 아,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하나님께서 익히시면서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온유한 자, 내 집에 충성된 자, 어? 대면화에서 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이팀 사건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간음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두령들의 목을 딱 빼어서 대라매리라. 두령들, 지도자들, 그리고 뽐때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같이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아론의 손자 엘루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칼을 들고 가서 연놈들을 팍 찍어서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타해가지고 죽였다 해서 그때에 죽임을 당한 자가 2만 4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노가 풀어져 버린 거야. 노가 풀어졌어.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또한 진노를 느낄 수 있는 자가 또한 온유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데살로니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한 세 번째 보면은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한 내 자녀야, 이렇게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계명들도 지키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15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준행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보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지키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달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래요. 다 지킨 것.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또한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심히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전진하고 또한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